오케이,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놨다가요. 한 번만 더요. 오케이, 베리 굿. 비가 그친 하늘 산자락에는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가 갠 아트원 본점 유성구 안산동에 이렇게 두 대 차량 출고 영상 비추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은 GV119번에 영상 담았고요. 바로 뒤쪽에 있는 ABP 컬러 역시도 오늘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제작 그리고 차량 등록 후 리폼 역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두 차량 모두 황제 차박 4인승, 즉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4인승 모드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역시 본 차량도 외부 칼라만 다를 뿐 앞쪽에 있는 GV119번과 동일한 작업을 했는데요. 후석에 전기장치만 추가하면은 똑같은 차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잘 아트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 관계로 문을 열어놓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일렬 쪽 보시면은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외장은 ABP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Z 그리고 사이드 스텝은 장착되어 있고요. 앞쪽에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앞차와는 달리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요. 목 쿠션만 장착한 상태고 역시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 안 하고 순정으로 출고해도 아트원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어떠신가요 분위기? 그리고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전체 깔려 있고요. 트렁크도 역시 컬팅 자수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살펴봤습니다. 일렬 쪽은 기아와 다른 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코튼 베이지 단일 칼라만 생산하는데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까지 모두 생산한다고 늘 설명드렸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가 보다 여행을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점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봅니다. 본 차량은 4인승 황제 차박 모드로 완성을 했고요. 바닥 쪽에는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색상은 다크 브라운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봅니다. 측면 쪽에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하대는 블랙 컬러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상부 쪽 늘 설명합니다. 상부 쪽 디자인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QHD 모니터가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양쪽에는 웰컴 등이 있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현재 음악 나오고 있는데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전기장치를 빵빵하게 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10시간 이상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다는 점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늘 환영한다고 했고요. 센터 등은 순정 실내 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GFRP 지붕 안쪽에는 러시아 이솔랏 단열 방음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비가 갠 후에 비추니까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 살펴봤습니다. 일렬일렬 동시에 한 번 더 비춰보는데요. 본 차량은 ABP 컬러 그리고 9인승 가솔린 2022년형 실내는 새들 브라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영상 뒤추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후속 쪽에서도 영상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후속 쪽에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 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보고 있고, 아래쪽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부 쪽에 모니터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과 모니터 비교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픈하고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본 차량도 역시 앞에 차량과 동일하게 황제 차박 4인승 실내도 새들 브라운 동일합니다만은 추가된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장치 풀. 전기장치도 마찬가지로 아트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시동 히터 시연해 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35도로 되어 있는데 25도가 적당한 듯 합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상태. 그리고 봄 버튼은 테일게이트, 닫힘, 그리고 한번 누르면은 열림. 즉 키를 찾거나 앞으로 가서 조작을 안 해도 뒤에서 주침시에도 테일게이트를 마음대로 열 수 있도록 버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는 물론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 있고 시가 아울렛 그리고 USB 아울렛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파워백 현재 보조 배터리 240A 99%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본 버튼은 220V 인입, 아울렛은 앞쪽에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현재 전기장치 중에 무시동 히터 작동 여부 확인했고요. 끌 때는 이렇게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치가 있으면은 240A면은 2박 3일은 충분히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고, 특히 아트원은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완벽한 수평, 즉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잠자리에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4인승이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는 실내 공간, 즉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버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설 수는 없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4인승 황제 차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본 차량 현재는 취침 모드, 침대 모드고요. 승차 모드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헤드레스트 앞쪽으로 옮겨줍니다. 팔걸이 쪽으로 옮겨주고, 역시 왼쪽 것도 옮겨주고, 제일 먼저 언더 서포트 내려줄 건데요. 언더 서포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앞쪽에 언더 서포트가 내려갑니다. 자, 옆에 있는 버튼은 등판 버튼이고요. 역시나 전기장치가 빵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도 확인해야죠. 열선도 확인했고요. 언더 서포트는 계속 내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승차 모드를 할 경우에 현재 방석과 등판이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등판을 올려버리면은 방석 부분이 간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가 아래쪽에 있는 방석 버튼을 앞으로 쭉 빼줍니다. 그러면은 방석의 뒷부분은 들어가고 앞부분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승차 시에 상당히 편리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등판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승차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즉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시트고요. 본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즉 사이드에 있는 순정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두 명이 승차를 해야만 되고요. 세 명이 승차하는 것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차 모드로 했을 경우에 후석 공간에 상당히 큰 적재 공간 남고요. 이 적재 공간에는 캠핑 장비, 골프백 등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즉 4인승 승차 모드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주말에는 언제든지 두 명이 취침할 수 있는 모드, 게다가 이렇게 전기장치, 빵빵한 전기장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 모두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라고 늘 설명을 했죠.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이죠. 에바 스페커, 그리고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트가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각종 릴레이,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버전이면은 우리가 사계절 모두 봄, 여름, 가을, 겨울 황제 차박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오늘은 앞쪽에 차량 역시 4인승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그리고 뒤쪽에 차량은 ABP 컬러, 실내는 똑같이 새들 브라운, 작업 내용도 동일합니다. 다만 뒤쪽 차량은 전기장치를 풀로 했다라는 것이 다른 점. 자, 앞으로도 아트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캠핑하기 좋은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에도 새벽 한 밤에는 춥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자분들 많은 캠핑카 버전들이 많이 있는데요. 캠핑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황제 차박 4인승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24 채널에서 영상 내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